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 팀장하고요. 또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진만 팀장의 오늘의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네, 하나마이크론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가 이제 위에서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쪽 섹터에 한해서는 당분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최근 저번 주에 1,500억에 달한 장비 공시를 좀 냈죠. 즉 이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초입 시기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막 달성해 있는 시기, 즉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에이펙트가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이제 오전 중에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에이펙트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인수가 된다면 정말 하나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김진만 팀장님께서 오늘의 공략 중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NK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반등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불응성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완전 간해가 한 명이 나왔고 30% 이상 암세포가 감소한 부분 간해가 2명 그리고 암세포가 증가하지 않은 안정병변이 5명이 확인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한가 흐름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이슈로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시장에서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시장이 다소 조금 애매한 상황이므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만 우리가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대략 1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요. 혹여 돌파가 된다면 한 2만 800원 정도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을 일단 제안드리고 혹여 시초가가 17,3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